네,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빈칸 추론 31번의 빈칸 추론 첫 번째 문제를 내신 대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과거의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훨씬 더 훌륭했지만 컴퓨터에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맥락의 글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 글이니까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알파고 생각하면서 가겠습니다. 출발! Creativity is a skill. Creativity, 창의성은 하나의 기술이다. 우리가 보통 consider uniquely in humans. 보통 인간의 것이라고 보통 간주를 하는 것이다. 동사는 뒤에 문장의 관계사 안에 consider가 100% 동사인데요. 고려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아닌 부사가 나오고 human이라고 하는 형용사 내지는 명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고려하느냐? No, no. 인간이라고 고려하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칠판 첫 줄부터 좀 분석을 해보.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 타동사로 consider 다음에 이 자리에 실제로 목적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uniquely human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일하게 인간적인, 의역해서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타동사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필요하지 이러한 형용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 앞에 있는 skill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로 볼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이만큼 위부터 휴먼까지가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형태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특하게 인간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생략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 하지만 선행사가 스킬이기 때문에 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또안 되는 관계부사 where이 되지 않는 이유는 뒷문장이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에서 관계부사를 쓸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특하게 인간적이라고 간주하는 스킬,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목적어였던 것이죠. 계속하겠습니다. For all of human history. 인간의 모든 역사에 걸쳐서 우리는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 지구상 가장 창의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새들은 둥지를 틀수 있고 엔트들이 자신들의 힐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지구상에 있는 종도 come close to 레벨에 창의성의 레벨에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 창의성의 레벨은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것과 같이 we humans display 문장의 주어는 앞에 있는 위고요. 동사가 누가 봐도 확실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휴먼은 누구냐라는 건데 위 휴먼스니까 콤마 같은 게 생략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 왜냐면 우리 글을 읽는 건다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그냥 주어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도 목적어 생략됐죠? 그래서 우리 칠판에 적었던 거와 똑같이 이렇게 대시 생략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위치로 앞에 있는 창의성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꿀 수 있지만 후나 웨어는 똑같이 안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돌아오시죠. However, 하지만 Justin's last decade, 딱그 마지막 10년간, 과거의 그 10년 동안은 we have acquired ability to 아주 훌륭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습득해 왔습니다. With computer, 컴퓨터와 함께 훌륭한 것이죠.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로봇을 발전시키고 만드는 것과 같은 훌륭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of 2010s, 2010년대에 이르러서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 엄청난 붐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컴퓨터가 이젠 얼굴도 인식하고 언어를 번역하며 널 위해 전화도 받아주고 시를 쓰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게 보드게임이라 불려지는 그 바둑, Go라고 불려지는 바둑에서 있는 선수들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체크해놨던 AND 병렬은 Beat, Write, Take, Translate, Recognize 등등등등이 같이 병렬 구조화되어 있죠. 이렇게도 할수 있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To name a few 뭐몇 가지 좀더 들어보자면 이렇게 마지막에 중얼중얼한 거예요.
이 네임은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몇 뒤에는 a few things는 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정도 되는 겁니다. All of a sudden 갑자기 우리는 도전하고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직면하냐? Possibility. 우리의 창의성이라는 능력이 그전에는 없었던 라이벌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회색으로 적었는데요. 스크린 말고 칠판을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that이 이만큼 나왔는데 that절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동사 있잖아요. 누가 봐도 확실한 주어는 our ability, 동사는 주어동사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라 함은 뒤에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하게 그냥 독립적인 문장이라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possibility가 어떠냐? 명사로 무슨 뜻? 가능성이란 뜻이죠. 자, 이 가능성이란 뜻은 어떤 단어? 우리 주머니 있다? 없어요. 어떤 얘기죠? 추상적이죠.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추상적이니까 설명이 필요하지. 그 설명이 뭐냐? 뒤에 있는 대절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that을 동격의 that이라고 표현하죠. 동격의 that.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추상적인 명사가 되고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띨 때 그럴 that을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해석은 뭐뭐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와 구별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어요. 특히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뭐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뒷문장이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어야 이게 동격의 that이라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창의적인 능력이 라이벌이 없지는 않았었다 혹은 다른 녀석도 창의력을 가질 수도 있을런지 모른다라는 가능성에 직면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동격의 that은 방금 얘기했던 관계대명사와 달리 이 자리는 위치를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who도 쓸 수가 없겠죠. where은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띄고 있고 앞에 있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준다 하면 where은 거의 모든 선행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고 무조건 틀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험 문제는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위치를 내놓고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시는 구조가 가장 많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가능성 때문에 whose 같은 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얘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동격의 that과 완전한 문장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 내려가고 지금 필기할 테니까 잠깐 멈췄다가 필기하시고요. 이 문제는 문법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도 참 재미난 문제입니다. 제목이나 주제로 충분히 출제 가능할 거고 이 지문에서 눈에 딱 띄는 녀석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는 누가 봐도 확실한 여러분도 혹시 확실하게 보셨어요? 뭐로 보셨죠? 네, 저는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두껍게 좀 갈게요. 네 번째 줄에 있는 however와 all of a sudden 같은 연결사 추론. 연결사 추론에서 보통 all of a sudden은 그렇게 볼 수 없는데 연결해준다는 면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이 연결사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글의 논리적인 흐름이나 논리적인 순서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서 추론 문장 삽입 연결사와 같은 논리적인 연결고리들 문제로 출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법적인 거는 뭐 병렬이나 방금 얘기했던 관계대명사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여러 개를 내기는 힘든 좀 짧은 지문이기 때문에 논리성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반대말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어휘 추론은 좀 힘들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있는 unrivaled 이런 단어들은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빈칸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논리성 이쪽으로 좀 집중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31번 지문은 여기까지입니다.